어때요? 중앙 수비수의 사이 공간에서 기초 빌드업을 본인이 직접 전개를 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위치를 이탈하면서까지 이 김포의 3 톱. 자, 지금은 이거 완벽한 기회예요. 윤민호 해결해 줘. 윤민호. 자, 윤민호. 자, 키퍼 제쳐냈고 그대로 슛! 윤민호! 결국엔 윤민호입니다. 스코어 1대0. 야, 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은 역시나 김포에게는 전방 압박이었고 울산의 후방 빌드업을 방해하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울산 입장에서는 전혀 나와서는 안 되는 실수였거든요. 그렇습니다. 근데 이 상황을 완벽하게 반전시킨 김포의 한 명의 공격수가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손석영이었습니다. 자, 지금 이 장면 속에서 정말 울산 시민 축구단이 경기를 잘 풀어나가고 있었는데 이기훈 선수의 이 한 방. 자, 손석영 선수 맞고 윤민호 선수에게 연결이 됐는데 네, 사실 뭐 첫 번째 터치가 그렇게 매끄럽지는 않았어요. 네. 윤민호 선수도 이 바로 좀 왼발에는 좀 자신이 없기 때문에 오른발보다는 슈팅 타이밍을 좀 놓치는 장면이 있었는데 과감하게 골대 뭐 위치 보지 않고 골대가 있겠거니 하고서 본인의 감으로 완벽하게 왼발로 슈팅을 때렸거든요. 그렇습니다. 자, 정말 잘 되는